이번에는 left to right method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method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거죠. left to right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to는 뭐 향해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문제 퀴즈가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add 342 and 136. 342와 136을 더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add 158 and 279. 마찬가지로 158과 279를 더하는 거고, 다음에는 3과 123을 곱하고 4와 253을 곱하는 것을 멘털 방식, 그러니까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으로 푸는 거예요.